준비설탕입니다. 오늘은 시판 과자를 대왕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 과자는 바로 이 시리얼입니다. 이 시리얼이 마트에서 추억의 과자라고 해서 한 코너에서 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진짜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과자인데 벌써 추억의 과자라니. 이 시리얼은 곡물이 들어가서 고소하고 네모난 모양의 과자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바삭바삭. 모양과 식감 그리고 맛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직까지 이 시리얼을 싫어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바삭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시리얼 대왕 사이즈로 만들기! 그럼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달걀을 풀어주세요. 거품기로 달걀이 잘 풀리면 설탕, 소금을 넣고 순서대로 섞어주세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버터 대신 식물성 오일을 넣어주었어요. 향을 위해 바닐라 페이스트도 넣어주었어요.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는 뭉치지 않도록 체에 쳐주었답니다. 고소고소한 아몬드 가루도 체에 꼭 내려주어야 해요. 아몬드 가루는 특히 뭉침이 심하거든요. 이제 주걱을 사용해서 액체 재료와 가루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거의 다 뭉쳐지면 손을 사용해서 한 덩이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마르지 않게 윗면에 랩을 씌우고 반죽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줄 건데요. 같은 반죽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어요. 반죽이 숙성되는 사이에 초콜릿을 녹여줄게요. 부드럽고 진한 맛을 위해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을 섞어서 사용해 주었는데요. 따뜻한 물에 중탕으로 녹여 주었답니다. 숙성이 끝난 반죽을 가져와서 밀대로 밀어 주었는데요. 대왕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밀대를 사용해서 네모네모한 모양으로 만들고 반죽에 가장자리를 제외한 부분에 초콜릿을 부어줍니다. 초콜릿은 최대한 평평하게 펼쳐주었어요. 하나의 반죽을 윗면에 더 덮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기. 같은 크기로 밀어편 반죽을 윗면에 덮어주세요. 초콜릿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주었답니다. 반듯반듯한 네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퍼로 가장자리를 잘라주었어요.
이제 오븐으로 구워줄 시간이에요. 180도로 미리 에어레둔 오븐에서 25분간 구워주었어요.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반죽이 보이시죠? 25분 후 드디어 대왕 까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조가 진짜 작죠? 자세히 보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짜잔! 시판 과자 대왕 사이즈로 만들기! 대왕 시리얼을 완성했습니다! 원조와 대왕 시리얼을 비교해보면 원조는 좀 베이지 색깔? 색깔인데 이 큰 대왕 시리얼은 전체를 다 익히려다 보니까 구움색이 나서 색이 좀 진한 편이에요. 색 빼고는 네모네모하고 배가 약간 부른 모양이 똑 닮았죠? 이제 두 과자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작은 원조부터. 원조는 하나에 1g. 진짜 귀엽죠? 다음은 대왕 사이즈. 과연 몇 g이나 나가는지 한번 재볼게요. 그냥 손으로만 들어도 무게가 상당한데요. 과연? 대왕 시리얼은 무려 851g이나 나갔어요. 얘가 그냥 1g이니까 무려 851배. 엄청 크죠? 크기도 크고 무게도 훨씬 무겁고 대왕 사이즈라 할 만하네요.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볼 건데요. 원조는 아까 먹어봤으니까 대왕 시리얼의 배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이 뚱뚱한 배 안에 어떻게 속이 들어있을지. 이게 그냥 또 안 깨질 것 같은데? 무슨 송판 같아요, 송판! 제가 지금 진짜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와, 어떡하지? 잘라보니까 진짜 시리얼 과자처럼 안에 초콜릿이 잘 들어있어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겉면이 눈으로 봐도 굉장히 바삭해 보이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원조 과자에는 귀디가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데 귀디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소한 아몬드 가루를 대체해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먹었을 때 아몬드 향의 고소한 맛과 향이 마구마구 퍼져서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를 않아요. 이거 완전 거인이 먹는 시리얼인데?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웃긴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과자를 살펴보니까 한 박스에 42g이 들었다고 써있거든요? 이 과자가 무려 20박스가 있어야 이 대왕 시리얼 하나예요, 하나. 사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조 과자를 보면 배가 통통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대왕 사이즈다 보니까 반죽이 무거워서 부풀지 않고 납작한 모양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븐 안에서 정말 뽕긋하게 예쁘게 부풀어가지고 원조 모양과 비슷하게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대왕 베이킹은 할 때마다 재미가 있는데요. 대왕 베이킹을 하면 어떻게 다 이걸 먹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촬영이 끝나면 제가 먹은 부분은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잘라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데요. 여러분들도 대왕 베이킹을 하셔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맛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순뱃설탕의 오늘 영상도 재미가 있으셨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